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는데요. 자, 8월 15일. 이때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 특사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조만간 사면심이 올해 광복절 특사 기업인은 누구냐?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면심이 전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은 없다. 이동체 전 에코프로 회장 포함이 되나? 확인은 아직 어렵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은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님의 특별 사면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그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해를 제가 좀 오늘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정도, 그리고 8월 달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 팩트 있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이동체 회장님께서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는 확률.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는 2023년 5월 달에 이때부터 구속이 되셔서 2년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2025년 4월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구속 기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죠. 요 가석방 제도의 조건은 무엇이냐? 형기의 3분의 2를 살아야지만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자,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뭔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좀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하나 생기면은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5월 달서부터 지금 현재 시간이 2024년 지금 8월 7일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5월 달 그리고 지금은 8월 달 1년 3개월이 되셨는데요. 8324 8 곱하기 3을 하면은 24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년이죠. 자, 그러면은 형기의 3분의 1을 이번 달로 인해서 에코프로 회장님께서는 이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8.15 특사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기업인입니다. 기업인. 자, 이전에 올해 초에 2024년 초에 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정치인 위주로 특별 사면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기업인 위주로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기사로서도 공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요 기업인은 없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는 말속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정도에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님이 석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주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 봐야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드린 종목 진매트릭스, 이거를 아셔야지만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한번 좀 볼게요. 진매트릭스,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진매트릭스가 왜 올라갔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가 아마 다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생명선 20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리고 구름층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요. 거래량이 어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세 박자가 전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명구름 거래량이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다음날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입니다. 나머지 이 두 개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모두 맞아 떨어져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진매트릭스, 어제죠? 진매트릭스 종목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린다.
이 시크릿 두 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아요? 저의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속하잖아요. 공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고 있다고요. 어제 받아보신 분들은 진매트릭스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쵸? 자, 나도 이러한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74-8841번 급등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안 주시는 분들은 못 받으시고 문자 주신 분들만 제가 요 종목 뽑아드린 것처럼 뽑아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매트릭스 오늘 VI 걸린 것 같은데 이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그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칙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3가지 지금 부합하고 있나요? 아직 부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과대 낙폭 속에서 에코프로 또한 버텨주었고 주식 투자자 일자를 보시면 최근에 외인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매수를 좀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매수하면서 한 번은 또 팔아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보성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겠죠. 무언가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님이 석방될 수 있을 만한 그 기대감, 그렇죠? 그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에코프로 매도세 전향을 하고 있고요. 외인기관 프로그램은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얘네들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은 무엇일까? 조만간 얘네들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 각오로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차트를 딱 보실 때 아직까지는 20선 밑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0선 뚫어주고 구름층 뚫어주었을 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분봉을 보시면 얘가 20선에서 지지선으로 안착을 해줬어요. 어제서부터 얘가 지지선으로 안착을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재 과매수 구간이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기 패턴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서 빡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60분봉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봉, 주봉 다 봤을 때 월봉에서는 지금 저점 구간인 걸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사실 뭐 이동체 회장님이 나오시면은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차전지 캐즘이 뭐 아직 안 끝났네 만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오너가 있는 기업 방향성이랑 오너가 없는 기업 방향성이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성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땐 꼭 나오셔야지만 주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5% 이상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사로 나오신다. 여기에 한 표를 걸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빼세요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화재 공포에 쫓겨나는 전기차. 자,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다른 멀쩡한 전기차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태를 또 만든 게 범인이 중국이에요, 중국. 자, 테슬라도 이전에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를 썼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반복을 인천 여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불과 차를 구매한 지 이틀 정도예요. 아, 참 보세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화재 공포에 쫓겨나는 전기차가 아니라 화재 공포에 쫓겨나는 중국 배터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제목을 다신 건데, 전기차라고 해서 화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재성은 오히려 누가 더 높느냐? 내연기관차는 더 높습니다. 보도된 게 이제 이렇게 크게 보도돼서 그렇지, 내연기관차에서도 불이 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불 때문에 엔진도 꺼지고, 그리고 급발진도 엄청나게 또 요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보도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안 된다고요? 전기차 캐즘을 누가 만든 거냐고요, 도대체. 캐즘이라는 단어는요,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누군가가. 자,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다? 전기차를 사서 지하주차장에 꼬라박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라, 중국 배터리를 우리가 쓰면 안 되는구나라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전기차, 이런 부분을 까내리고 있으니까, 오죽 제가 답답하면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기차를 없앨 순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의 핵심은 뭐다? 배터리예요. 우리 국산 배터리가, 물론 국산 배터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배터리는 없어요. 하지만 퍼센테이지율로 따져봤을 때 중국, 미국, 일본. 자, 일본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코와 이제 이번에 또 협업을 했고, 미국도 지금 이 벤츠가 중국 LF, 그 뭐야, NCM? 중국 배터리를 쓸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 최강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화재 사건, 이러한 부분에서 인정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월등히 높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화재나 화재 사건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그냥 전기차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빼라,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되게 거북함을 느꼈어요. 벗어나야 되겠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제 영상 여러분들이 널리 널리 좀 퍼뜨려야겠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른 사람도 키워드를 통해서 볼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기차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야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전기차 섹터가 오늘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움직이냐면, 요새 코로나 유행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항암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러한 섹터들이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앞으로 이제 확 올라갈 땐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에코프로 주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반기 때 급등할 수 있는 유력 종목, 이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은 저점 구간이고요.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점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있는데, 이게 모두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은 보여드렸던 이 매매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메인으로 좀 가져가시되, 자,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 그리고 중기, 단기 투자할 종목을 또 따로따로 신중해서 고르는 편이긴 합니다. 에코프로는 장기 투자겠죠?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코프로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와 단기 투자로 인해서는 제가 진매트릭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이내 혹은 10일 이내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발굴을 했는지, 저점 구간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요,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 잡으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매매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세력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놈들한테는 이게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셔도 앞으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을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이 힘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한테 사인을 줍니다. 거래량이 되었든 장대 양봉이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이런 사인을 주고도 왜 우리는 자꾸 손실만 보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의심합니까?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나.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로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막다른 길이에요. 그쵸? 이게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침반밖에 없어요.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실 거고, 이 신호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세력 지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그리고 CCI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표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세력 매수 신호라는 지표 설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딜 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지표니까요. 이 세력 매수 신호가, 이 세력 지표가 뜰 때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거일렉이에요. 타이거일렉이 여기에서부터 화살표가 뜨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내려가는지 사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이렇게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거일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한미반도체도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매집이 나왔다가 여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매집 두 번 매집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한번 폭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모나리자도 한번 좀 볼게요. 모나리자는 매집하고 여기서 소량이나마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켜주고 거래량 동반을 해서, 자,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 않았는데 화살표가 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Y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세력들은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좀 뛰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 들어가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띄우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요. 이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설득해서 습득을 하시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로노이 보시면은 매집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이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7월 달서부터 종목을 하나 포착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땡땡땡땡땡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024년 7월 1일 날 세력 매집이 끝났고요. 저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뜰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저는 5배, 6배 정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지금 끝났고요. 여기서 다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 7월달이에요. 7월달 보이시죠?
그리고 저점이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이 저점에서 화살표 나와서 급등한 것처럼 이 저점이 화살표 나와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파악이 되었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 분석적인 부분 모두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941생이라고 적어놓은 건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난 것을 이루는 말을 941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주식을 하면서 깡통 여러 번 좀 차봤습니다. 깡통 진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차봤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랐어요. 이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주식 투자는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어놓은 이 941생이라는 단어처럼 앞으로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딱 선착순만 받을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41생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만 이끌어가고 싶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